아슈하도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도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네, 축하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름이 있긴 있는데 아직 어떤 거? 제가 크리스천 영세를 받을 때 데이비드라고 그 받았거든요. 다비드. 우리 다우드, 네, 우리는 그래서 다우드라고 이제 하니까 다우드를 하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우드. 생각 한국식입니다. 중이에요. 다우드라고 쳐봐요. 다우드. 영어로 써요. DAUD. 에이 유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했던 게 혹시라도 보여지는 이슬람이 아닌 마음으로 기독교는 참 이슬람을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웨이스하고 왔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촬영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의 의미의 진정함이 어딘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 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무슬림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명세로 인해서 이 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교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 내가 과연 정말 무슬림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가. 그래서 이 교의 의미는 오늘 이 교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라고 이슬람에서 가르치거든. 이 교는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야. 회개. 타우바라고 그러는데 아랍어로는. 이 교를 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이 교는 타우바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입교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비이슬람적인 행위들은 이제 다 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100%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제 옷을 입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옷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런 거에도 충분히 의지가 있을 때 입교도 하는 거고 이슬람에서 입교의 의미는 여섯 가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하는 걸 입교라고 그러는데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실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기둥의 샤하다가 이미 되었으니까 예배를 거행하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또 불쌍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무슬림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거고 또더 나아가서는 믿습니다를 실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할수 없어라고 했던 그게 이슬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할수 없어라고 하는 순간 배교자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은 무슬림으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다짐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입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단식은 했다고 그랬죠. 일단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해서 무슬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랍어로는 비스밀라 히르라흐만 히르라힘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나의 이사와 소원으로 이슬람교에 입교하여 무슬림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이슬람을 나의 종교로, 알라를 나의 주님으로, 무함마드를 나의 사도로, 쿠란을 나의 집도로 삼을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알라와 그분의 천사들, 예언자들과 성서들, 최후의 심판일과 정명을 믿어 이를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준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여섯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신체 반을 다섯 가지 실천은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더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짧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비스밀라히르라흐마니르라힘. 아슈하두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알라 일라하 일랄라 일랄라 와 아슈하두 와 아슈하두 안나 안나 무함마단 무함마단 라수르라 라수르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 소절은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할게요.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르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알라후 마샤알라. 열심히 하고
자주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네.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축하해요.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you are our brother. Last Alhamdulillah, I became Muslim. Alhamdulillah. 이제 우리가 무슬림이 되면은 무슬림에게 걸맞는 또 나름대로의 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고 6개월 의미는 네. 이전과 이후를 서로 이제 구분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의미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얘기는 아주 깨끗하게 태어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얘기 이놈 샤다를 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우드도 지금 오늘 입교했다라는 것은 아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하는 거니까 그 다짐이 거칠지 않게끔 잘 이끌어내가야 돼요. 정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